이곳은 우리나라 천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천문연구원입니다. 학생들이 연구원 견학을 통해 우리나라의 천문 역사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 모습인데요. 과거 우리나라의 천문을 대표하는 것에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지폐 만원권을 보면 과거 천문 역사에 대해 나타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중 뒷면의 배경을 장식하고 있는 천상 열차 분야지도. 어떤 것인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할까요? 고려에 문제가 많아서 다음 왕조인 조선이 들을 수밖에 없다는 일종의 천명 사상으로 이제 보여줄 필요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천명을 가시적으로 아니면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천상,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모든 현상들을 보여줄 수 있는 일종의 천문도를 만들 필요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천문도를 이제 만드는 작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중국에는 천문도가 있었어요. 근데 천문도를 중국을 그대로 베끼게 되면 중국의 황제가 조선 왕을 이제 임명하게 되니까 우리 고유한 게 어딘가가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찾아본 결과 옛날 평양성에 있던 석판에 있었던 천문도를 탁본을 떠서 가리는 백성이 있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태조 이성계가 그걸 바탕으로 만든 것이 천상열차 분야지도예요. 중국의 선후 천문도와 비슷한 모습의 천상열차 분야지도.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많은 부분에서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중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별을 묘사할 때 별의 크기를 달리하여 밝기와 모양, 별의 위치를 더욱 자세히 표현하였습니다. 천상 열차 분야지도에 새겨진 별의 표시가 현대 천문학에서 사용하는 별의 등급과 일치함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당시 우리의 천문학의 우수성을 나타내는 대목입니다. 천상열차 분야지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특징적인 걸 요약한다고 하면 하늘에 일어난 현상들을 자세하게 관측해서 그 하늘의 뜻, 하늘의 의지를 백성들에게 잘 펴서 정사를 잘 돌보겠다는 의지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실제적으로 하늘에 있는 별의 운행을 통해서 시간을 정해주고 그 다음에 계절을 정해줌으로써 백성들의 삶을 일정한 시간의 규율 속에서 체계적으로 잘 돌아가도록 하는 그런 특징, 천문도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동물과 사람으로 별자리를 표현했고 우리의 별자리는 서양의 별자리와는 달리 지상세계의 사회구조를 하늘에 옮겨놓은 것인데요. 천상열차 분야지도 가장 중심 부분에는 임금과 왕실들이 사는 궁궐을 상징하는 별자리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 밖의 원은 각종 정부시설과 관료들을 상징하는 별자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고대의 천문 지식과 정치 사상이 담겨있는 천상열차 분야지도. 우리 역사의 대표적인 유산이자 세계적인 보물입니다.